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포럼이 서울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반발과 폐쇄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인권침해 사례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기록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캐나다 대사관에서 열린 북한인권포럼 행사에서 제임스 인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COI 설립은 북한의 만성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인권기구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는 강제노동과 구금, 여성 권리 침해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결론을 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그러나 COI 설립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 방안이 국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역외 사건을 처리하는 이른바 역외 적용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he jurisdiction within the ROK is a very important one. ROK has the framework, the expertise, the presence of victims. 한국의 민간 단체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의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도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COI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our homework, and we need to continue to use the type of approaches that NGOs all over the world did all the time. What are these approaches? Documentation, evidence gathering, and making sure that this evidence is available and that it serves different purposes, that it serves memorialization, that it serves maybe legal accountability or non-judicial types of accountability. 이날 포럼 패널로 참석한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국장은 이미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로 잘 알려진 마그니츠키 방식을 북한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권 책임법에 따라 인권 탄압과 부패 혐의가 있는 전 세계 관료를 상대로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마그니츠키 제재 방식을 통해 국제 인권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